촬영을 마친 지 2년 만에 영화 팬들에게 공개되는 영화 도레미파 솔라시도 시사회 현장에서 네. 네, 장근석, 차혜련, 임주한 씨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애뉴 리보다 가오 제이랍니다. 여러분 이곳은 극장인데요. 왜 왔냐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예, 보러 왔어요. 예? 모르신다고요? 아유, 말씀해 드릴게요. 사실은요, 영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새 주인공분들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앞으로 지금부터 저 고제이만 따라오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러 가시죠. Coming soon. 늑대유, 그놈은 멋있었다에 이어 귀현이의 세 번째 원작 영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관객을 기다리게 했던 아름다운 청춘 영화의 새 주인공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여러분, 영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새 주인공분들을 저 제이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워낙 바쁘셔갖고 식사도 못 하셨나봐요. 아까 허벅지가 못 드시는데 충분히 입안을 지금 헹구셨고요. 네. 네. 그럼 이제 도레미파 지금 여기가 처리가 잘 안 돼서. 안녕하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윤정원 역할을 맡은 차혜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신은규 역을 맡은 장근석입니다. 네,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강의원 역할을 맡은 정은철이라고 합니다. 저 영화는요, 네, 풋풋한 아름다운 또 아기자기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밴드의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보컬인 장근석 씨의 노래도 한 세네 곡 정도 수록이 돼 있어서 굉장히 네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고요. 장근석 씨는 이 영화에서 매력적인 목소리와 작곡 실력까지 갖춘 밴드의 리드 보컬 역할을 맡았는데요. 직접 노래를 불러 가수로서도 손색 없는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장근석 씨의 노래 실력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장근석 씨의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고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한 소절 조금만 들을 수 있죠? 네, 조금만 더 해주세요. 제가 즐겨보는 ETN인데. 네네. 그러면 영화 OST 중에 나왔던 노래를 짧게 불러드릴게요. 살며시. 네, 여기까지. 두 눈을 감으면. 와. 두 분 다 매력이 너무 틀리세요. 그래서 누구가 좋냐고요? 한번 장근석 씨가 저한테 프로포즈한 중인가요? 야 그거 말하면 안 돼! 어 안 되는데! 아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네. 촬영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한테 막 와요. 그러더니 누나 내가 하나 뭐 물어볼게 그러는 거에서 뭘까? 해서 뭐? 그랬더니 의철 형이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 갈 거야? 그 당시에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답을 말하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더 유력하군요. 괜찮아. 네, 죄송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말고 그냥 영화 속의 인물 두 명을 봤을 때는요 정은철 씨 같은 경우 희원이라는 역할은 굉장히 정말 이기적인 캐릭터이고 영화 안에서 정희철 씨는 주인공 희원을 사랑하면서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요. 정말 못된 남자 같아요. 미안하면 어쩔 건데? 뭐? 은규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나랑 사귄 동안은 내가 너 지켜야 돼. 반면 장근석 씨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매력적이고 자상한 남자의 역할을 맡았죠. 저는 네, 못된 사람보다는 자상한 남자죠. 이래요, 이래요. 올 줄 알았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런 삼각관계는 삼각관계라는 건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여자가 인기가 많은 여자가 아니라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게 되게 두려운 일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데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그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삼각관계가 무서워요. 저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혹시나 저한테 그런 게 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피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무서워서. 한 여자를
남자 둘이서 좋아해 본 적은 없고요. 주위 여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둘이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아, 예.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화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정말 뭐 한 3주 내내 계속 촬영이 있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루만큼은 정말 저를 위한 시간으로 쓰고 싶은 욕심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는 술도 마시고, 클럽도 가고, 뭐, 혼자 뭐 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 명동거리에서 혼자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혼자 있는 걸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채로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저요? 저는. 부킹을 이렇게. 안 되시는 게 아닌데. 아, 워낙 생기시니까. 네네. 저 카메라 잠깐 꺼주세요. 이렇게 워낙 친하니까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렇죠. 이해합니다. 네. 제 누구와도 볼 수 없는. 저도 장난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줌마가 N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N뉴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영화 도레미파솔라시도 4월 3일날 선보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파이팅! 네, 풋풋한 청춘의 아름다움과 함께 사랑의 아픔을 음악으로 보여주는 영화 도레미파솔라시도, 따뜻한 봄날 꼭 한번 보러 가시면 좋겠네요.